안녕하세요. 북한 바로가기의 문동희입니다. 오늘은 북한의 수감시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북한 소식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접하는 인터넷 뉴스 데일리 NK의 박인호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북한의 수감시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한국에도 다양한 수감시설이 있습니다. 북한에도 여러 종류의 수감시설이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북한에는 그런 수감 시설이 좀 넓게 말하면 구금 시설이 생각보다 좀 많습니다. 북한이 이제 사회주의 체제를 채택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수감 시설, 구금 시설이 많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구금 시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회주의 이론가들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본주의는 모든 개인이 경쟁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돈 없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 격리시키거나 그들에게 그 사회 구조적 모순에 대한 책임을 돌리기 위해서 공권력이 개인을 강제로 구금하거나 그런 식으로 형을 집행한다. 이제 이런 일종의 좀 비판적인 의견을 오래전부터 이제 내왔는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일반 사회주의 이론을 채택하는 시작에서 지금이 이제 개인 수령 독재로 변질화되면서 이런 구금 시설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또 어떤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에게 좀 공포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과잉 설치를 좀 하고 있다 이런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낮은 단계에서부터 높은 단계까지 제가 하나씩 이제 설명을 드리면 가장 기본적인 구금시설로는 이제 구류장이 있습니다. 이제 구류장이라는 말은 이제 일반 명사예요. 그래서 이제 경찰에 해당하는 인민보안부에 체포되어서 이제 수사를 받기 위해서 대기하는 곳도 구류장. 또 이제 국가안전보위부라고 하는 그런 이제 공안기관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서 대기하는 곳도 구류장. 그래서 이제 구류장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수사기관의 그 건물에 딸려있는 구금시설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집결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집결소는 이제 재판을 받을 만한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재판은 거주지에 가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북한은. 그래서 이제 거주지로 이동하기 전에 잠시 대기하는 곳, 집합해 있는 곳 그런 의미에서 이제 집결소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대부분 도 단위로 집결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집결소와는 약간 다른 노동단련대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재판을 받을 만큼 혹은 그러니까 재판을 받을 만큼의 중재가 아닌 경우 혹은 재판을 받았더라도 어떤 형집행을 받을 만큼의 중대사항이 아니라고 이제 판단이 될 경우에 짧은 기간, 그러니까 2개월에서 6개월 정도 기간 이제 노동을 통해서 자기의 잘못을 뭐 돌아보고 뭐 반성하도록 한다. 뭐 이런 이제 명문을 만들어서 구금시설을 유지하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노동 단련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교도소와 비슷한 그러니까 형 확정을 받고 나서 그것을 집행당하는 이제 시설로는 이제 교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은 그럴싸하죠. 사람은 교육해서 다시 이제 새 사람으로 만든다 그런 의미인데 실제 이제 여기가 이제 교도소로서 형을 선고받고 난 이후에 그 형집행 기간 동안 이제 구금되는 곳이고요. 북한의 형법은 형사소송법 체계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장 악명 높은 곳이 바로 정치범 수용소입니다. 이제 정치범 수용소는 뭐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정치범 수용소 같은 경우가 이제 재판이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재판이 생략된 채 노동당이나 이제 북한의 이제 공안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이 사람을 사회적으로 완전히 격리시키겠다. 뭐 혹은 뭐 징벌적 의미에서 이 사람을 또 가둬놓겠다. 이런 이제 판단이 되었을 경우. 그러니까 북한의 법률 체계 안에서 적용되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은 반체제 인사라든지 체제 불만 세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임의적으로 구금해서 인신을 구속하는 기구로서 이제 정치범 수용소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이제 구금시설에서 사실은 상당한 인권유린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 인권유린의 이제 압축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정치범 수용소죠. 정치범 수용소는 형사소송법상에 따르는 수사 과정이나
재판 과정이 생략된 채 사건을 다루는 담당자의 임의적 판단, 노동당의 승인에 따라서 사람을 장기 구속 구금한다는 의미에서 어쨌든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핵심 키워드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네. 정치범 수용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앞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이제 어떤 형집행을 받은 사람은 교화소로 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뭐 구류장이라든지 노동단련대라든지 이런 데로 가는데 그거를 이렇게 분류하는 어떤 기준 이런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법적 판단이라든지 사법적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러한 기관에 의해서 임의적으로 자의적으로 집행이 되는 것인지 좀 궁금한데요. 예, 일단은 북한의 형법 혹은 형사소송법 체계는 이제 구소련 혹은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의 이제 형법 체계들을 이제 모방해서 상당히 좀 급조해서 만든 모양새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 구성 체계로서도 완성도가 좀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법률 전문가들이 법학자들이 이제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형법이나 형사소송법에서 명문하고 있는 것과는 다른 관례적인 법 적용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북한 사회에서는 죄를 진다라고 했을 때 그래서 이제 정치범과 경제범으로 나누게 됩니다. 정치범으로 되면 상당히 사건이 이제 심각해지는 것이고요. 경제범일 경우에 또 일반 사회범일 경우에는 정치범에 비해서 좀 낮은 경중이 좀 낮아지는 그런 경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협동농장에 있는 소를 잡아먹었거나 소를 팔았거나 혹은 소를 관리해야 할 사람이 소를 잃어버렸다. 이것은 정치범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사회주의 경제 체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소는 중요한 농장의 생산수단이거든요. 생산수단은 국가 겁니다. 개인 게 아닌 거예요. 네. 그런 국가의 중요한 생산수단을 어떤 형태든지 잘못되게 한다든지 아니면 그 생산수단을 보호하고 지켜야 될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이것은 우리 체제에 대한 도전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과잉 해석이 네. 가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이제 90년대 후반에 북한에 이제 대기근이 몰려왔을 때 소가 없어지거나 또 소가 소를 잃어버리거나 이런 사건 사고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소를 담당하는 또 농장원이 따로 있어요, 농민이.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정치범의 굴레가 많이 씌워졌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자, 일단 정치범과 경제범은 그런 의미에서 이제 반체제적이냐, 반국가적이냐, 혹은 반당이냐, 반지도자 이런 거냐 기준을 가지고 이제 분류가 되는 거고요. 이제 흔히 말하는 경제범은 실제 이제 다른 사람이나 뭐 공공재산에 어떤 경제적 손실을 끼치는 일련의 행위를 경제범이라고 말을 하고 관례상으로는 이제 어떤 사회의 규정이나 규율을 위반하는 이런 사례 이런 것들을 또 경제범이라고 하는 광의 개념에 넣어서 말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탈북자를 사례로 이제 하나로 들어보면 한국으로 가기 위해서 탈북했다는 식으로 이제 죄가 씌워지면 정치범이 되는 것이고요.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구하러 혹은 돈을 좀 구하러 중국에 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죄가 결정이 되면 경제범이나 일반 사회범으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한국으로 갈 계획을 가지고 중국에 가서 한국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다거나 종교단체 시설에 갔다거나 이래버리면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갈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런 게 이제 아니다. 끝까지 이제 자신이 부인하고 또 그런 조사나 재판을 잘 받게 될 경우에는 이제 경제범 혹은 일반 사회범으로 이제 분류가 돼서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 가장 높은 단위는 이제 교화소에 가는 것이고요. 뭐 여러 가지 뭐 병보석이라든지 혹은 정상 참자 혹은 이제 뇌물 이런 것들을 간부들에게 바칠 경우에는 이제 교화소에 가기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집결소나 구류장 같은 데에서 어떤 서류 조작을 통해서 석방되는 사례도 간혹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정치범에 대한
어떤 기준이 사실 제가 생각하는 거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정치범이라고 하면 뭐랄까요? 어떤 그런 정부나 체제에 굉장히 도전을 한 사람만이 정치범이 될 것 같은데 그 소를 잃어버렸다고 해서 정치범이 되는 건 좀 의아한데요. 이러한 정치범으로 분류되는 어떤 기준 혹은 정치범 수용소에 가게 되는 기준은 사법적 판단보다는 어떤 정권의 임의적 판단이 강하게 작용될 것 같은데 어떤 경우에 정치범 수용소로 가게 되나요? 일단 이제 정치범 수용소의 유래와 네. 이제 변천 과정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잠깐 드려보겠습니다. 정치범 수용소는 북한의 이제 국가안전보위부라고 하는 공안기관에서 직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정치범 수용소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말, 단어는 이제 북한 인권을 우려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국제사회가 붙인 이름이고 이제 북한 당국이 붙인 정식 명칭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존재 자체를 북한 내부에서도 철저히 은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주민들이 뭐 부르는 관례적으로 부르는 용어는 뭐 관리소, 수용소, 그다음 뭐 유배굴, 유배간 뭐 동굴 같은 그런 데다 해서 유배굴, 뭐 종파분자 집합소, 뭐 여러 가지 이제 구전되는 용어는 있는데요. 이제 통상 학계나 또 국제사회에서 이제 정치범 수용소다. 예, 그러니까 political prison camp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인 것이죠. 또 유사한 사례로 이제 그 스탈린 시대 구소련에서 이제 그런 정치범 수용소를 광범위하게 유지했다고 하는 측면에서 그 구소련 말로 이제 굴락이라는 걸 해서 이제 굴락이라고 또 서방의 학자들은 그렇게 좀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그 미국 국무부가 가지고 있는 문헌에 따르면 이미 북한 정권이 수립되기 전에 그러니까 6.25 전쟁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북한은 북한 형법 체계에 없는 아주 특별한 구금 시설을 보유하고 유지했습니다. 그게 이제 정치범 수용소의 효시가 아니냐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김일성이 이제 6.25 전쟁 이후에 본인의 정치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정적을 제거하고 또 여러 가지 정치적 이유를 핑계로 대서 또 자기의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을 숙청하면서 사형시키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이나 그 사람들의 가족들을 고립시켜서 이제 수감하는 곳으로 이 정치범 수용소를 많이 활용을 해왔습니다. 1980년대 말에 이 정치범 수용소 수감 인원이 확 늘었다 이런 증언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1980년대 말에는 이제 구소련을 비롯해서 동구사회주의가 몰락하고 있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북한 안에서도 특히 지배층 안에서 엘리트층들도 상당히 많이 동요를 했어요. 우리가 이거 계속 사회주의를 고수해야 되는 거냐? 실패, 다른 나라에서 실패한 것을 우리가 왜 계속 따라해야 되는 거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것이 바로 이제 어떤 민주화의 요구나 체제전환의 요구로 이제 확산될까봐 김일성, 김정일이 아주 강도 높게 이들을 제거하고 탄압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대거 또 구금을 시켰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정치범 수용소 수용 인원이 늘었다. 정치범 수용소 자체가 증가했다. 뭐 이런 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파악된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는 5개고요. 5개 중에 한 개는 사실상 통합되거나 이전한 것 아니냐 이런 이제 추측을 받고 있는데요. 14호 관리소라고 불리고 있는 평남 개천에 위치한 14호 관리소가 있고요. 함경남도 요덕에 15호 관리소가 있습니다. 함경북도 화성에 16호 관리소, 그리고 함경북도 회령에 22호 관리소, 그리고 함경북도 청진에 25호 관리소 이렇게 5개 정도의 정치범 수용소의 실체가 그곳에서 수감 생활을 했던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라서 또는 위성사진과 같은 객관적인 물증을 통해서 이제 확인이 되었고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함경북도 회령 근방에 있었던 22호 관리소는 최근에 폐쇄되거나 다른 쪽으로 이전한 것 혹은 통합한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제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못 나오는 곳과 한번 들어갔는데 이제 일정한 기간을 채우고 오면 다시 이제 석방이 되는 곳 이런 게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 있는데요.
한국에는 지금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나올 수 없는 정치범수용소 출신으로서 이제 신동혁 씨가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철환 씨를 비롯해서 일정 기간을 채우고 이제 석방이 됐다가 북한을 탈출해서 한국으로 오신 그런 분들이 이제 수십 명이 계십니다. 대표적인 정치범수용소의 인권률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북한 구금시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인권 문제를 지적하는 전문가들이나 여론은 북한 당국이 구금시설을 자기들의 법대로 운영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의적으로 판결을 하고 임의적으로 집행을 한다는 것. 그래서 초법적인 강제 구금을 통해서 인권 유린의 틈이 계속 넓어지고 있다. 이게 이제 외부 사회의 지적입니다. 사실은 이제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가 인권 유린의 이제 상징인 거죠. 초법적으로 누군가의 그냥 판단에 의해서 사람의 인신이 구속되는 거고 강제 노동, 또 사망 이런 것들이 이르게 되니까요. 그런데 이제 또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인간이 느끼는 이제 육체적, 정신적 고통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하루 단위로 우리가 상상을 해본다면 사실은 모든 구금시설에서 어마어마한 육체적 고통, 정신적 박해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구류장애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가 지은 잘못에 대해서 최초로 수사를 받으면서 이제 대기를 하는 곳인데요. 북한의 이제 수사기관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수사 결과를 내기 위해서 이 구류장에서 사실은 엄청난 가혹행위와 폭행, 고문을 합니다. 또 여기를 이제 벗어나서 노동단련대로 오게 되면 노동단련대에서는 노동을 통해서 사람을 개조하겠다는 그런 정치적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주 강도 높은 강제 노동을 통해서 사람을 이제 괴롭히죠. 그렇다고 해서 그런 노동의 대가를 보장해 주느냐, 하루 밥이라도 제대로 먹여 주느냐,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집결소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 사람이 자기 원적지로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수감자를 내가 잘 관리하고 보호할 책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의 이 수사기관들도 돈도 없죠. 교통 불편하죠. 또 그러다 보니까 우리 거주 지역에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 형을 집행해야 되는 사람들을 수시로 집결소 가서 데려오질 못해요. 그러면 그 거주지로 넘겨야 될 사람이 계속 이 집결소에 남아있는 거기 때문에 이 집결소의 담당 행정 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간부들이 상당히 공격적이고 학대하는 분위기로 이 집결소 수감자들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아파도 조치를 해주지 않고 또이 담당자들의 뭐 감정이나 기분 이런 거에 따라서 함부로 막 폭행하거나 또 성적 유린 이런 것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데고요. 정치범 수용소로 가면 국민권이 일단 박탈됩니다. 이건 이제 북한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다. 넌 사람이 아니다. 이런 전제로 정치범 수용소는 이제 수감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먹는 거, 입는 거, 그다음에 최소한의 의료적 보장 이런 것들이 전혀 되지는 않고요. 그 안에서 일했던 노동에 대한 대가도 최소한의 대가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정치범 수용소와 같은 경우에는 수감 생활을 얼마나 해야 될지 알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있는 사람이 됐던 일정 기간 석방해주는 사람이 됐던 무기한이라고 하는 그런 공포감과 좌절감을 불러일으키면서 사람들을 육체적, 정신적으로 학대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정치범 수용소와 관련돼서 이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유사한 사례는 이 나치가 유태인들을 강제 수감하고 학살했던 홀로코스트 사례밖에 비견할 데가 없다. 이런 것들이 이제 국제법 전문가들이나 인권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대해서 국제사회 우려가 상당히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우리 사회는 좀 둔하죠. 북한 주민들이 인권 문제를 겪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조금 배고픈가 보다, 아니면 조금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나 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덜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니고요. 국제사회에서 그리고 양심 있는 어떤 인권운동 하시는 분들이 끊임없이 이제 북한 정치범수용소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이유는 북한 정치범수용소가 북한의 형법과 구금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정권의 어떤 태도나 원칙, 속성을 가장 잘 보여주기 때문에 그것을 상징화해서 북한 안의 구금시설에서 벌어지는 인권유린을 개선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탈북자분들 중에 한국에서의 정착생활에 성공하지 못하고 어떤 불행한 사건에 휘말리거나 순간의 잘못으로 죄를 지은 분들이 한국의 구치소나 교도소를 경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의 구치소와 교도소는 너무 좋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죄를 짓는 것 아니냐, 뭐 웃을 얘기는 아니지만 실소가 나오는, 이게 북한의 실정을 반영하고 있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북한의 구금시설에서 자행되고 있는 인권유린은 우리 대한민국으로서는 커다란 도덕적인 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중에 우리가 북한 주민들과 통일을 이뤘다고 해봅시다. 당신들은 우리가 그렇게 고생하고 있을 때 당신들은 우리가 고생했던 걸 알았느냐, 몰랐느냐, 알았다면 왜 조금이라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느냐, 같은 민족인데. 언젠가는 대한민국이 이런 질문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통일을 안 할 거라고, 안 하겠다, 당신들하고는 다르게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면 언젠가는 우리는 북한 주민들에게 그런 질문을 받게 되겠죠. 확실한 통계는 없지만 전문가들의 추정으로서는 1년에 북한의 구금시설에 수감되는 사람 혹은 수감되어 있는 사람의 규모가 최소 수십만에서 최대 100만이 넘을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의 인구가 2,400만, 그 중에서 상당한 사람들이 북한 구금시설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네. 북한 구금시설은 어쨌든 그 김정일, 김정은의 뭐 김일성부터 시작된 김씨 일가의 공포정치의 상징입니다. 대한민국이 그런 것을 애써 눈감아줄 필요는 없다고 우리가 이제는 좀 판단을 정확히 해야겠죠.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 북한의 수감시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북한의 수감시설에서 광범위한 인권유린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최근에 북한의 정치범수용소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물론 규모가 줄어든 게 아니고 숫자가 줄어든 거지만 이것은 국제사회의 감시와 견제가 이루어졌기 때문인데요. 우리의 관심과 북한 인권에 대한 요구가 북한 정부를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